다 왔어. 모두들이 힘내. 쭉 언덕만 건너면 돼. 어이, 나는 다시 한번 올라가. 나도 나도. 엄마도. 여보, 그냥 내가 가까운 계곡 펜션으로 놀러 가자니까. 아,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데? 유명한 계곡을 가면은 사람도 많고 물도 안 깨끗하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계곡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와. 아휴, 얘들아 틀었지? 가자. 아이, 아빠. 아니, 에? 그냥 돌아가요. 이거 아무리 올라가도 계곡 같은 건 없어. 에이, 그렇게 좋은 계곡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속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 계곡. 어? 아빠! 다 홍대병이야! 그래도 절대 안 돼! 좋은 계곡이 있다고 했다고! 지금 건너가면 돼! 오빠, 아빠 생각 안 바뀔 것 같아. 그냥 불평하지 말고 빨리 가자 그냥. 아유, 가기 싫다. 진짜 무슨 고생이야. 가자고 말자고 뭐 어떡하자고. 아빠 갑자기 다 늙어가지고 주책이야 주책. 인생은 뭘까. 아, 다 왔다. 오늘 우리가 묵을 계곡 펜션이야.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 예약하기 쉬웠다고. 어때? 오길 잘했지? 우와, 물 깨끗한 것 봐. 진짜 고생하길 잘했네. 엄청 좋아요. 여보, 우리 가족이 전세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정말 우리밖에 없네.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자, 이제 방에다가 짐 풀어두고 시원하게 계곡에서 놀아볼까? 좋아! 네. 내가 1등으로 푼대. 나도 나도. 엄마, 엄마는 안 들어와요? 아, 엄마는 차가울 것 같아서 안 들어갈래. 여보! 오, 차가워! 아우, 차가워.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 놀아야지. 엄마, 엄마! 저랑 잠수 내기예요. 그럴까? 하나, 둘, 셋! 야, 김디야! 거기 위험해! 내려와! 계곡은 다이빙 금지라고! 아이, 아빠! 이게 낭만이에요. 잘 보세요. 아이, 진짜. 하나, 둘, 셋! 아야. 아이고, 아이고, 리아야! 아야. 계곡에서는 돌이 많아서 위험해! 아야. 아, 진짜. 왜? 예, 여기 물도 깨끗한데. 아이, 물 맛이나 한번 볼게. 냠냠냠냠냠냠. 우와, 이야, 물맛 죽이네. 역시 일급수물은 다른가. 물 맛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지 이거. 근데 약간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야, 리아야. 아이, 계곡물을 먹으면 어떡해. 우리 리아 바보야? 아니, 엄마, 이거 보통 물맛이랑 달라요. 아니, 뭔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런가 새콤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 나도 한 입만. 그러네? 이게 안반수인가 봐요, 안반수. 엄마, 오빠, 저기. 아, 잠깐만. 당신 계곡에다가 씨앗이 어떡해? 미안. 아,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그냥. 너도 돌을 물에다가 하면 어떡해? 이렇게 투구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구만.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우, 천국이 따로 필요 없겠어? 에?
응? 야 리아야 너 너무 멀리 갔다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와 네 아빠 나 조금 배가 고픈데 아이, 맛있는 거 먹어요 저기 펜션에 백숙 팔던데 능이 백숙 먹을까? 백숙 난 너무 좋다 백숙 먹자 했잖아 아빠 그러면 아까 개국물에 넣어준 수박도 꺼내가요 수박 말고 백숙 먹자 했잖아 오 그럴까? 으차 이야 수박이 엄청 차가워 우와 백숙 먹자 했잖아 자 이제 백숙 올라가서 백숙 먹자 백숙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백숙 한방 능이 백숙 먹자 했잖아 먹어 먹어 한방 능이 백숙 내가 직접 잡은 닭이라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어? 우와 군침이 돈다 개먹겠습니다 어우 계곡에서 먹는 거라 그런가 너무 맛있어 여보 이 백숙 좀 봐요 오동통하면서 큼지막한 닭 한 마리가 커다란 접시에 펄러덕 누워있고 배분의 윤기가 반지르르르르르한 찰밥이 두툼하게 덮여있어요 한번 맛 제대로볼까? 살 안에 숨어있던 국물이 분수쇼하듯 튀어나오잖아 살이 질긴가? 라고 생각했을 때쯤 이빨이 살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이 포근한 맛 아! 여보, 먹방해? 사모님이 먹을 줄 아시네 아, 맛있다 사장님, 그런데 이 펜션 대고 물도 좋고 백숙도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글쎄요 아 참 그리고 여기 높은 산속이라 계곡 깊숙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계곡 끝에는 폭포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뒀으니 그쪽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잘 들었지? 깊이는 들어가지 마 네 네 백숙 백숙 아우 밥 먹었더니 피곤하네 얘들아 여기에서만 놀아 위험하니까 아빠는 좀 자야겠다 우와 예쁜 돌이다 이건 하트 모양이네 으쌰 오늘은 가지를 잔뜩 잡겠어 어? 저기 가지잖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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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가지 녀석 가지 가지 너 잡히면 그거다 거기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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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잡히면 말하롱샤라고 했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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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어디가 이 녀석 우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